당뇨병 환자의 운동, 운동의 중요성 및 효과. 제2형 당뇨병에서 운동은 말초 조직의 인슐린 사용을 높여 인슐린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늘리고 각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과 혈당 사이의 관계. 운동은 인슐린에 반응하는 포도당 수송체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포도당의 산화와 저장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운동을 하면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고 더 많은 포도당 수송체를 가진 근육으로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더 많은 포도당을 소비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간의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켜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억제하는 작용도 합니다. 운동으로 인한 근육의 발달과 변화 역시 혈당 조절에 매우 유리합니다. 근육은 남아도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바꾸어 근육 속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경우 에너지로 사용하므로 근육 양이 늘어나면 그만큼 근육 속에 저장되는 포도당의 용량 또한 많아집니다. 참고로 근육 양이 감소한 노인 환자 등 허약한 체질의 당뇨병 환자에게 근력 운동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비만 방지와 혈관 건강 개선으로 합병증을 예방.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만 상태가 되면 지방세포가 비대해지고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혈액 속 유리지방산 등 해로운 물질이 증가하여 인슐린에 대한 몸의 감수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나빠지고 복부 비만에 따른 대사 방해 등으로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며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내장 비만과 피하지방이 감소하며 지방세포도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갑니다. 체중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운동은 혈압, 콜레스테롤 등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들을 개선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심혈관성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또한 체력과 면역력이 향상되고 골밀도가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 또한 개선됩니다. 그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적당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지 기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당뇨병 환자에게 오기 쉬운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운동은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줍니다.